먼저 해설해 볼게요. 네, 기태부터 해볼까? 코끼리들은 그들의 긴 이빨을 사용하죠. 뭐라 불리는? 터스크라고, 엄니라고 불리는 긴 이빨을 사용하죠. 영역을 표시하기 그들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몸무게 위하여네요. 1번. 자, 답은 그래서 1번. 몸무게 위하여죠. 목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이 문장을 지을 수 있다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말 어렵게 했는데 아무튼 네, 뭐 이후에 해석 위주로 갈게요. 뭐 이후에 추상적인 생각을 추상적인 생각을 발달시킨 이후에 인간들은 진정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현대적으로 된 거죠. 1번. 네, 답은 1번. 뭐 이외란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 분사구문이 문장 위치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분사구문인데 네. 이게 플러스의 문장이죠. 대서양을 건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콜럼버스는 도착했는데 신세계에 도착했죠. 언제? 1492년도에 1번. 4번. 네. 네, 분석은 연습해봤고요. 4번부터 가겠습니다. 4번 할까? 4번. 근데 거의 안 했는데. 어떻게 배워라. 투자하는지 배워라. 어떻게 현명하게 투자하는지 배워라. 뭐함으로써? 읽음으로써. 읽음으로써. Investing Today라는 걸 읽음으로써. 우리의 분석. 분석가들은 줄 텐데, 줄 것이다. 너에게, 내게 가장 최근에 정보를 줄 것이다. 뭐에 대한? 가장 뜨거운? 막대기? 지금 대류? 이거 스탁은 주식을 얘기하는 거야. 네? 주식에 대한. 주식에 대한. 그죠? 정보인데 뭐에 대한 정보? 외국 시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모든 이슈에 대해서 포함되는 거죠. 그 이슈는 호, 그러니까 뭐 가요로, 봄호, 여름호, 시호로 이런 데 호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다음에 우리는 또한 인터뷰하는데 CEO를 인터뷰하죠. 근데 선도한 앞선 회사들로부터 어디 그들의 분야에서 앞선 회사의 CEO들 인터뷰하죠. 나스닥과 이것은 두 개의 주된 주식 시장이죠. 어디서? 뉴욕에서. 답은 2번. NYSE가 뉴욕 증권거래소를 얘기하는 거거든. 증권거래소.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이것은 첫 번째 인간의 종이죠. 근데 어떤 종이냐면 이게 꾸며주는 겁니다. 도구를 사용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첫 번째 인간의 종이죠. 근데 얼마 동안? 2000년 이상 동안, 밀년이 1000년이거든. 2000년 이상 동안. 밀년 100만 아니에요? 1000년을 얘기하는 1000, 아지? 네? 2밀리언. 아, 밀리언이야. 아, 맞아. 200년. 200만 년 동안. 밀년 100만. 200만 년 동안. 인간들은 민간 밀리언웨어랑 헷갈렸어 지금. 그렇죠? 아, 네. 그다음에 다시 인간들은 뭐 하고 있냐면 사용하고 있는데 돌을 사용하고 있죠. 뭐 하기 위해? 음식의 물건들을 썰기 위해서 돌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인간은 사용했는데 뭘 사용했어? 플레이트. 부식돌을 사용했죠. 뭘 만들기 위해? 주먹도끼를. 손도끼를 만들기 위해서 네, 부식돌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뭐에 개발한 이유에 뭘 개발한 이유에 추상적인 생각을 개발한 이유에 네. 인간은 진실로 진정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현대적으로 된 거죠. 네, 나던틸 이게 비로소라는 뜻이거든요. 비로소. 네, 비로소. 뭐하고 나서 비로소. 더 최근의 시대야 되고 나서 비로소 인간들이 시작했다. 만들기 시작했는데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뭐부터? 동물들의 숨겨지고 하이드가 명사로 쓰였네. 가죽 얘기하는 거야. 가죽과 뼈로부터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다음에 본인이 도구를 만든다 얘기 나오는데 아닌 게 하나 있거든. 답은 10원이죠. 갑자기 추상적인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지. 그쵸? 어울리지 않고요. 네, 6번 들어가겠습니다. 6번.
수컷 동물들을 수컷 동물들 뭘 가진? 뿔을 가진 수컷 동물들은 인플로이뎀. 그것들을 원래 인플로이가 고용하던데 여기서 뿔을 고용하는 건 이상하니까 뿔을 사용하자죠. 사용하는 거죠. 뭘 위해서? 다양한 이유를 위해서 뿔을 사용하는 거죠. 현재 아죠?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들? 누 같은 동물들 그래서 그럼 사용하는데 뭘 사용해? 뿔을 사용하죠. 뭐 할 때? 피딩. 뭐 하기 위해? 파기 위한데 뭘 파기 위해서? 간을 달아주는 거. 네, 다시. 뭘 토양을 통해서 파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뭐 하는 거야? 나무 껍질 스립 벗기기 위해서 먹을 때 그들의 뿔을 사용하는 거죠. 아세요? 염소들은 사용하는데 그들의 뿔을 사용하죠. 어디서? 헤드 버팅 컨테스트. 그러니까 머리를 부닥치는 어떤 시합에서 뿔을 사용하는 거죠. 뭐에? 다른 스쿼트과의 물을 만들기 위해 그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그룹에서 그러니까 그 자우싸움하는 위계싸움하는 거지. 서열싸움하는 거죠. 코끼리들은 사용하는데 그들의 긴 이빨을 사용하죠. 뭐라 불리는? 엄니라고 불리는 내 긴 이빨을 사용하죠. 뭐하기 위해? 그들의 테리토리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죠. 이게 답이 이게 이상하죠. 왜냐면 지금 뭐에 대한 얘기에서 뿔에 대한 얘기인데 갑자기 네. 티스 이빨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디어 사슴은 가지는데 뭘 가죠? 정교한 세트의 스파이키 뭐죠? 뾰족한 그리고 뾰족하고 연결되어진 뿔을 갖죠. 뭐라고 불리는? 엔틀러라고 불리는 아죠? 네, 엔틀러 뭐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지? 엔틀러. 뿔이라고 했는데 그냥 뿔이라고 부르는. 근데 그것이 순놈들이 사용하는데 뭐하게 사용되는 거야? 암놈들을 용식이가 사용하는 거죠. 아직 뿔에 대한 사용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죠? 신은 이빨.